조서리스 제도를 도입해 민간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84만 TEU로 세계 8위인 HMM과 7대 글로벌 선사 평균 선복량 단격차는 2024년 이후 220만 TEU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은행들의 선박금융시장 참여가 부진해 HMM이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서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MA, CGM, 에버그린, 코스코, OOCL 등으로 구성된 오션 얼라이언스가 중국과 북미 서안 노선을 잇는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셔틀 항로로 분리합니다. 코스코는 물류난에 대응해 이달부터 중국과 북미 서안 지역을 연결해온 CN 서비스를 CN 익스프레스, CN 플러스로 분리합니다.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와 미국 시애틀 롱비치를 서비스해온 CN을 프린스 루퍼트를 셔틀 운항하는 CN 익스프레스, 롱비치를 셔틀 운항하는 CN 플러스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며 두 노선이 합작해 종전에 비해 3,500 TEU 늘어난 선복을 제공합니다. 코로나발 해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만의 물동량이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프랑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상위 20위권 컨테이너 항만의 전체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6% 늘어난 1억 9,266만 TEU로 집계됐습니다. 북미 서안을 대표하는 LA항과 롱비치항은 작년보다 한 단계 올라간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4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 평가는 최근 대한항공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기평은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 기조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업 기반 불확실성을 상당 수준 완화했으며 대규모 유상 증자 등 자구 계획 이행 등으로 재무 완충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 3분기 들어서도 화물 호조세가 이어지며 8월 말 누적 기준 영업이익 또한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